대구시의회가 제8대 의회 마지막 회기에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택시기사의 안전을 위한 보호격벽 설치가 가능해지고 코로나19로 공백이 생긴 사회적 돌봄 서비스도 보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폭행이나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상시 위협받고 있는 택시기사들. 승객과 기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보호격벽 설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열악한 재정 상황 등의 이유로 대구에서 격벽을 설치한 택시 회사는 아직 없습니다. 이에 대구시의회가 보호격벽 설치를 위해 지자체가 재정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박갑상 위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폭력이나 감염병 등의 위험으로부터 택시 운수 종사자를 보호하는 장비와 용품에 대한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택시 내에 보호 격벽을 설치하면 택시 운수 종사자의 안전한 운행을 보장함과 동시에 승객 또한 안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어 택시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택시 운수 종사자를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김재우 의원이 대구사회서비스원의 전문성과 공공성 강화를 통한 시민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해 발의한 대구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도 문화복지위원회가 가결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구조가 다변화됨에 따라 사회적 돌봄에 대한 욕구가 다양해졌고 그동안 민간 영역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시장이 양적으로는 성장했지만 서비스 질 저하와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돌봄, 공백 등의 문제가 발생해 왔습니다. 대구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 이런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 설립된 대구사회서비스원은 그동안 법률상의 근거 없이 운영되어 왔는데 앞으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서비스 종사자의 일자리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황순자 의원이 보편적 주거복지 확대를 위해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구군 주거복지센터에 대구시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발의한 대구시 주거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건교위를 통과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